준비. 말아봐.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예 네, 유튜브. 오. Yes, good. Very good. And here is a special here. Thank you. Everything's good. Perfect. 아피아토. 지금 식당에 도착을 했고 일단 기본 찬들이 나옵니다. 기본 찬 양념 소스랑 빵 그리고 이제 샐러드 역시 나오는데 빵에 양념 살짝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 주황 색깔 양념을 처음 보거든요. 터키 와서 뭔가 당근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네요. 어? 냄새는 진짜 사라다 냄새 나는데요? 마요네즈 사라다 냄새? 맛있다. 사라다인데 안에 양배추 대신 당근 채썬게 들어있고 약간 새콤하면서 마요네즈가 베이스라서 맛있습니다. 맛없을 수가 없는 그런 맛인데요? 자,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는데 이거 저번에 먹어봤던 건데요? 생각해볼까? 사실 구글에서 봤을 때는 요리가 나온 다음에 그 위에 버터를 뿌려주는 그걸 생각했는데 이미 버터가 다 뿌려져 있고 위에 버터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버터 향이 싹 올라오면서 예전에 포장해서 한번 먹어봤었는데 그때는 좀 식어가지고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가게에서 직접 봐야 향도 느낄 수 있고 이 열기가 느껴지잖아요. 딱 오면은 기름이 끓고 있습니다. 접시 위에서 일단은 얇은 고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물론 제가 생각했던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빵에 같이 서브로 나오긴 하는데 요리 자체 아래에 빵이 깔려있긴 합니다. 두꺼운 빵이 깔려있어서 기름과 고기 육즙에 젖어있는 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고기 육즙 흘러내리고 뜨거운 버터를 붓잖아요. 그러면 빵이 눅눅해지기 마련인데 이게 다 뜨거워서 그런지 이 버터와 고기 육즙에 살짝 튀겨진 듯한 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삭함도 있고 부드러움도 같이 가지고 있는 빵의 킬포인트. 맛있어요. 오이랑 토마토가 주메인이고 양파랑 고추 조금씩 썰려있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스켄더 케밥 시키면 요거트가 같이 있습니다. 하얀색 요거트가 같이 있는데 빵과 고기를 올리고 그 위에 요거트 살짝 올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씨. 냄새는 어느 부위를 뜨든 어떤 걸 뜨든 버터 향이 엄청 강해서 냄새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이스켄더 케밥의 특징 자체가 옆에 요거트와 함께하는 게 이스켄더 케밥의 특징이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한테 그렇게 요거트류의 음식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고기랑 밑에 깔려있는 빵이랑 같이 먹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버터에 잘 젖어 있으니까. 이번에 처음에 같이 제공됐던 그 고추씨 빻은 거 있잖아요. 고추 약간 다져놓은 거? 그 고추 다져놓은 거랑 이 고기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추 다져놓은 게 좀 상큼하면서 매콤함이 있어가지고 살짝 버터 때문에 느끼한 맛을 잡아줄 것 같아요. 추측성 시도였는데 맛이 완전 따로 놉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제공된 반찬들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빵이랑 먹으라고 준 것 같아요. 이 요리는 이 요리대로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릇 전체에 버터가 아직도 맺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버터향이 첫입부터 끝입까지 쭉 잡고 있습니다. 식사를 다 마쳤고 마무리로 차를 한 잔 주문을 했습니다. 터키 전통 차입니다. 이게 진짜 은근히 중독성 있어가지고 지금 이 차를 진짜 하루에 몇 잔씩 먹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한 길거리 카페 다 팔고 식당들도 다 팔아서 그냥 마무리로 먹기 딱 좋습니다. 시작할 때 한잔하고 마무리로도 한잔하고 있습니다.
말치산. düşmüyorsun. Siz taşındınız nereye kadar? Orada mısınız? Arada mısınız? Tavuşun olur mu? Orada sen? Nereye gider desin? Okey. Neresi izliyor bizi şimdi? Merhaba. Canlı. YouTube. YouTube. Evet, YouTube. Oo. 오, 아저씨 목청이 되게 좋죠? 부이런. 세네 파라스만데 가즈리.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건 이것도 터키 어디 가든 길거리에 많이 팝니다. 필라프인데 솔직히 비주얼만 보면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진 않은 비주얼입니다. 온통 하얀색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좀 색깔의 조합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플레이팅을 할 때 하얀색 밥 위에 하얀색 닭고기살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비주얼상으로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백숙을 먹잖아요. 삼계탕 말고 백숙을 먹은 다음에 백숙 닭가슴살 남잖아요. 그 남은 닭가슴살을 찢어요. 찢은 다음에 간이 돼 있는 밥 위에 올려 먹는 느낌인데 이 죽 대신 쌀 형태가 밥으로 돼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침밥으로 계란이랑 해물러져 있는 걸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그것도 좋은데 그건 빵이 위주다 보니까 솔직히 저한테는 안 맞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긴 한데 땡기지 않는 날, 밥이 땡길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차라리 그 매너맨보다는 이 필라프 한 그릇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솔직히 쌀이 든든하잖아요. 아까 공원서 일광욕을 조금 했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 공원서 일광욕을 조금 했고 지금 첫 번째로 주문한 거는 흔히 찾고 먹을 수 있는 약간 쌀로 만든 푸딩 같은 요리입니다. 냄새가 진짜 위에 견과류가 살짝 뿌려져 있어서 그런지 고소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씨, 미쳤는데? 이거를 뜨면은 그 위에 잘 굳어있는 얇은 막이 있어요. 그게 쭉 따라서 같이 올라옵니다. 이게 파는 데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은 이 견과류가 안 올라가 있습니다. 땅콩가루가 안 올라가 있어서 그냥 먹어도 부드러운 푸딩을 느낄 수 있는데 확실히 견과류가 올라가니까 고소함도 더 강해지고 씹는 맛도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식당들 그냥 디저트 칸에 구비되어 있는 거라서 주문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맛있어요. 이 터키도 약간 단 걸 좋아하나봐요. 디저트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터키는 웬만한 식당에서 그냥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디저트를 거의 다 팔아요. 거의 다 팔고 차도 다 팔고. 그래서 크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피대가 딱 나왔고 굉장히 뜨거운데? 너무 뜨거워서 손으로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음식이니까 따뜻할 때 와, 아 그래도 피자인데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불고기 소스만 안 뿌려져 있지 맛이 자체가 불고기 피자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다짐육이 올라가 있거든요. 물론 페퍼로니가 조금 올라가 있긴 해요. 페퍼로니가 좀 올라가 있긴 한데 전체적인 치즈 아래 깔려있는 다짐육들이 굉장히 많아서 식감이랑 고기의 향 자체가 불고기 피자 먹을 때랑 완전히 비슷합니다. 완전히 비슷한데 불고기 피자 소스만 안 뿌려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핫소스를 같이 줍니다. 이게 생긴 건 핫소스가 아닌데 약간 야채 다져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이게 맛보면 살짝 매콤하거든요. 이걸 이제 피자 위에 살짝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콤합니다. 유럽권이나 서구권에서는 핫이나 스파이시가 하나도 안 맵다 했잖아요. 터키는 좀 많이 맵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맵다고 하면 진짜 맵습니다. 얘네가 맵다 하면. 근데
아까 먹은 필라프도 그렇고 지금 먹고 있는 이 피데도 그렇고 이 터키가 형제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입맛이 비슷해서 형제 나라인지 음식들이 먹다 보면은 한국에서 먹는 것들이랑 조금 먹는 방식만 다르지 맛이랑 향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참 특이해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닮았어. 사람들 좀 성격 호탕한 거? 그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랑. 그리고 카메라 들고 막 찍는다고 하면은 되게 좋아. 오히려 더 좋아. 같이 주문한 샐러드입니다. 나와서라도 야채 먹어야지. 이렇게 의식해야 좀 챙겨 먹어지는 것 같아요. 야채를 계속 안 챙겨 먹다 보니까 그냥 몸에 신호가 오는 건 아닌데 기분이 좀 찝찝한 거 있잖아요. 고기를 하도 먹으니까. 아 진짜 불고기 피자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지? 오늘 먹는 것들이 다 특이하네. 아까 먹은 건 백숙에 죽 먹는 느낌이었고 지금은 딱 불고기 피자 먹는 느낌이고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할 거 아니야? 원래 오늘 비 온다고 했었는데 여행 다니는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었는데 어떻게 또 비가 내리네요. 오늘은 하루를 카메라 들고 나가면 하루는 그냥 나갑니다.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진짜 그냥 길에 아저씨들 하는 것처럼 앉아서 차 마시고 좀 시간 많이 여유롭게 보내고 그러는데 여기 나라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길에 길가에 얘기했다시피 진짜 많이 차 마시잖아요. 차 많이 마시잖아요. 그것처럼 골목골목에 조그만 의자 깔아놓고 쭉 깔아놓고 차 파는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차를 많이 파는데 그런데 그냥 아저씨들이랑 앉아있어요. 같이 담배 피면서 한 시간 동안 그냥 눈 마주치면 이러고 뭐 그렇게 많이 하면 그냥 그 문화가 좋아요. 여유로운 거? 그 낯선 사람들이랑 계속 인사하고 그리고 한 명 인사하다 보면은 다들 와가지고 막 인사해요. 자기 영어 할 줄 안다고 하고 막 어디서 왔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터키에서 목표가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카이막 먹어보는 거랑 그 솔트베 누스레 식당 레스토랑 거기 가보는 거 딱 두 개였는데 그 두 개를 달성했으니까 그리고 좀 길거리 음식 좀 먹어보고 문화에 좀 녹아들어보고 뭐 이 정도였는데 다 된 거 같아요. 뭔가 해볼 만한 건 다 한 거 같아요. 그리고 랜드마크라고 검색해봐야 막 모스크 뭐 다리 탑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 걔네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면은 그냥 와 웅장하다 거대하다 지 그게 다지. 그냥 사진 찍고 근데 이거 봤는데 뭐하지? 밥이나 먹자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맛있는 거 먹는 게 솔직히 기억에 가장 크게 남잖아요. 맛과 향 시각적인 건 크게 뭐가 없다 생각합니다. 향이 엄청 강하다 생각하고 맛이 엄청 또 중요하다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비슷한 걸 먹었을 때 회상할 수 있잖아요. 그 기억이 돌아오는 게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맛에서 돌아오는 기억이 눈으로 봤을 때보다 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남은 거 포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건 문바. 문바라는 요리인데 생긴 게 참 특이하게 생겼죠? 순대같이 생겼어요. 순대같이 생겼는데 안에 먹어보면은 안에 밥이 들어있습니다. 밥이 들어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매운데요? 구글에 검색해보다가 신기하게 생긴 음식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먹으러 왔습니다. 사실 생긴 비주얼만 보고 왔지 안에 뭐가 든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Yes, good. Very good. Under here, special here. Thank you. 밥에 들어있는지 모르고 밥을 따로 하나 더 시켰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웬만한 데 어디 가서 먹으면은 다들 이제 가게에 찍어달라고 하고 터키가 그런 게 되게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 제주도에 막창순대 파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막창순대들이랑 생긴 건 비슷합니다. 생긴 건 비슷한데 아예 썰려있지 않고 통째로 나오는 대신 탄력도 약해요. 막창순대보다 탄력은 약한 쫄깃한 맛도 약하고 근데 향이 굉장히 비슷해요. 향이랑 식감은 굉장히 비슷한데 이게 더 피가 얇기 때문에 얇은 피로 만든 순대인데 안에 밥이 들어있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당면이랑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진짜 밥이 거의 위주입니다. 비위 약한 사람들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약간 좀 확실히 내장 요리라 그런지 향이 끝까지 올라오긴 합니다. 통짜로 놓고 잘라놓질 않으니까 생긴 건 개불이에요. 개불. 개불같이 생겼는데 먹으면 순대인 그런 맛입니다. 그런 요리입니다. 방금처럼 입으로 딱 씹고 땡기면은 살짝 늘어났다 딱 끊어져요. 바로 그만큼 적당한 탄력은 있는데 질기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보면은 조그만 고춧가루들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은한 매콤함이 있습니다. 제가 맵찔이라 매운맛에 또 예민해서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의 매콤함도 갖고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느끼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먹을 줄 알았으면 이 안에 쌀이 들어있는지 몰라서 밥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전 안에 고기가 들어있을 줄 알았습니다. 고기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냥 볶음밥이 들어있는 형태라 완전히 볶음밥이 들어있어가지고 따로 밥이 필요 없습니다. 땡큐. Everything is good. Perfect. 아피아토. 역시 이 빨간 밥은 고추장 향 나는 오리밥입니다. 고추장 향만 나요. 향 매운 건 하나도 없고 이 순대는 뭐 순대를 드실 정도의 비위가 되시는 분들은 이 문바 시켜보시고 그리고 고기 요리 따로 시켜서 이 문바로 탄수화물 대체하고 고기 요리를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몰라서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테니까 만약에 터키 와서 신기한 순대를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밥이다 생각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시식해봐? 그런 거 하나 시키고 딱 이 문바 하나 시키고